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3개월 안에 초보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친 지는 13년 됐고 기타를 가르친 지는 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8년 동안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3개월 안에 기타 초보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얻은 깨달음인데요. 일단은 기타를 3개월 안에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25개의 코드를 외우셔야 돼요. 기본 코드. 코드라는 것은 왼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왼손. 왼손으로 기타 코드를 잡는데 왼손으로 25개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이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오른손으로 외워야 될 거는 5개. 이 두 가지만 하면은 3개월 안에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치고 싶은 곡 한 90% 이상 곡은 다 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정말 집중해서 기타를 하게 되면 기타를 평생 동안 칠 수 있습니다. 기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또 놓치고 마음은 또 갖고 있는데 시간이 안 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3개월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개의 코드가 뭐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기본 코드가 있어요. 기본 코드가 뭐가 있냐, 메이저 코드. 자, 메이저 코드 C, D, E, 7개의 코드잖아요. 이게 기본 코드예요. 또 이제 외워야 될 게 마이너 코드가 있어요. 그럼 바로 밑에 C 마이너, D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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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 자, 이게 7개고 그 밑에 7개, 그러면은 14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세븐 코드가 있어요. 세븐 코드 C7, D7. 자, 그러면 왜 21개일까요? 여기서 빠진 게 4개가 있어요. 샵이 빠졌죠, 샵.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F샵 마이너, G샵 마이너, C샵 마이너, B플랫. 이렇게 4개 하면은 총 몇 개죠? 37에 21, 4개 하면 25개. 요걸 외우면 되는데 제가 옛날에 로그기타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필수 코드, 요걸 제가 보고 여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잘 나오나요, 이게? 요게 이제 로그기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제가 원하는 25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은 됩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왼손은 그렇다 치고 오른손 주법 5개는 뭘까요? 이렇게 25개 끝났고요. 5개의 주법, 이것만 하면 끝나요. 템포가 있는데 템포가 3개가 있어요. 빠른 거, 미디움, 느린 템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빠른 템포에는 뭐가 있을까요? 빠른 템포에는 8비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칼립소. 주법 할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5번 플랫에 5, 6, 7, 8 이렇게 막아주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칼립소 템포는 이렇게 해요.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잘하시네요. 두 번째, 고고가 있어요. 고고. 이거는 이제 좀 달리는 느낌인데 되게 쉬워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1, 2, 3, 4, 1, 2, 3, 4인데 3번에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1, 2, 3, 4, 1, 2, 3. 이게 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고고가. 그러면 이제 미디움 템포에는 뭐가 있느냐. 16비트. 16비트가 되게 좋은 주법이란 게 뭐냐면 미디움 템포에도 할 수 있고 이거 조금 더 빠르게 하면 빠른 템포에도 할 수 있고 또 느리게 하면 느린 템포에도 어울려요. 그래서 16비트만 제대로 하나 해도 모든 곡에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16비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한 마디에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요게 한 마디에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미디움 템포에서 쓰일 수 있는 게 셔플이 있어요. 셔플은 고고랑 사실 치는 건 똑같은데 세 번째 박자가 조금 느려요.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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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 다운 업 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다운 업. 1, 2, 3, 4, 1, 2, 3, 4, 1, 2, 3.
조금 느리죠? 아까 고고 느낌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했다면 셔플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라드, 느린 곡에서 할 수 있는 발라드. 발라드는 16비트를 좀 느리게 하면 돼요. 원래 아까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게 16비트잖아요. 이걸 좀 느리게 하면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둘 셋 넷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둘 셋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빠르게 하면은 빠른 게 뭐가 있냐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주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따따따따라따라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아까 아버지 사랑에서 주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빠르게 하면은 16비트가 되고 느리게 하면 발라드가 되는 건데 이제 이거보다 더 느리게 하려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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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둘 셋 넷 하나 아 둘 셋 내 빠바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다 4분의 4박자의 기준이에요. 이제 초보 때는 4분의 4박자만 하셔도 돼요. 초보가 끝나고 나면은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또 아르페지오도 하시면 좋고요. 하는데 일단은 발라드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젤리 원, 투, 쓰리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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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네 번의 박자에서 하나 둘 셋 넷 따다 하나 둘 알겠죠? 뭔지 알겠죠? 넷 따다 꾸미는 걸 넣는 거예요. 네 박자 다음에 또 네 박자 들어가게 빠빠바바 바 넷 따다 다 요게 이제 제일 좋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둘 셋 넷 그 사람 뚜따따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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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후렴이랑 앞에 벌스 부분이랑 요거를 이제 번갈아 가서 하면은 참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한결 안에 초보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25개의 코드고 그 다음에 5가지의 이제 주법이니까 이걸 한 곡이라고 치시면 돼요. 한 곡, 두 곡, 다섯 곡의 스타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키가 있잖아요. 키별로 외우시면 좋아요. 그럼 키가 몇 개가 있죠? 일곱 개가 있죠? C키, 뭐 D키 한 곡씩 C키로 시작하는 거 한 곡을 배우고 한 곡 배우고 한 곡 배우고 한 곡 그러면 이걸 한 곡당 두 줄 하는 거예요. 두 주 동안 2주 동안 C키로 시작하는 거 칼립소로 하는 거 칼립소로 할 수 있는 8비트의 빠른 곡을 C키로 된 걸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D키로 할 수 있는 고고 그래서 E키에서 16비트 미듐 템포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G키에서 셔플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발라드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내가 또 뭐 또 할 수 있겠죠. 칼립소 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6비트 하나 더 해도 되고 그럼 이걸 2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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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 곱하기 7은 14 세 달 2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네 곡 정도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으면 사실 2주 할 필요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는 1주씩 하시면 돼.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볼게요. 2, 4, 6, 8, 10 10주 필요 12주니까 12주가 몇 개월이죠? 3개월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25개 코드가 되냐? 돼요. 보통 한 코드당 이제 기본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코드 뭐 슬러시 빼고 마이너스 7 뭐 서스포
뭐 그런 거 다 빼고 디미니시 뭐 그런 거 다 빼고 기본 코드로 쳤을 때 한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가 몇 가지죠? 많이 나와봤자 6개. 진짜 총 나오면 7개 정도 맞죠? C키를 기준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처음에 1도로 치면 C, D 마이너, 그 다음 뭐죠? E 마이너 3도, 4도가 F, 그 다음에 G, 그 다음 A 마이너, 마지막에 B 뭐죠? B 디미니시. 디미니시 빼요. 그러면 디미니시는 3개 후에 배웁시다, 우리. 그러면은 한 키당 6개의 코드가 나오거든요. 7개 키니까 6개, 6, 7에 42. 42개의 코드가 있는데 사실은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25개의 코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초보 때는 코드만 치지 코드랑 멜로디를 안 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마시고 제가 8년 동안 레슨을 하고 나서 생각한 건데 딱 제가 얘기한 거 이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이 치고 싶은 찬양곡, 복음성가는 다 칠 수 있다. 너무 어려운 거 빼고 한 95%는 다 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했고요. 나중에 제가 또 C키로 하기에 좋은 곡, D키로 하기에 좋은 곡 이렇게 7개의 곡을 한 번씩 제가 또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